일로 왔어. 예, 여기 왔어. 여기 있다. 내가 2초만에 사용된다 했잖아요. 사양이 잡을 수 있다고 이걸로. 전 다람쥐가 이렇게 빠른지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어서오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저는 바퀴벌레인가? 싶어가지고 뭐지? 이렇게 봤는데 손님이랑 같이 으악! 이렇게 된 거죠. 저기서 떨어진 거예요. 도시에서 다람쥐 처음 봤어요. 더 나간데 여기에 다람쥐가 나타났으니까 여기에서 저쪽 산으로도 연결되겠는데. 주변의 인기치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야생성이 아직은 높은 그런 다람쥐인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찍혔구만. 이쪽으로 갔네요. 여기 안에 있네요. 안에 있어요? 네. 안에 되게 선명한 게 있어요. 물감 자국이. 우와. 우와.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복면하는 특성을 가지고. 마른 깔개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복면을 하는 보금자리가 되게 되죠. 그렇죠. 지금 되게 위험해요. 들어오는 전기 자체도 380V에 출력 전원 자체가 10kg가 넘어요. 정말 얇은 선이라도 하나 건드린다면 정말 불상사입니다. 막통 소리도 좋고 이 정도면 뭐 활기차고 잘 있네요. 생존을 위해서는 조금 오히려 여기서 한 해 정도 묵히고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충격을 잘 나고 방생되면 더 이제 넓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